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위 명시하며, 무위 모구하며, 무위 사임하며, 무위 지주요, 채진 무궁하야, 이유 무심하며, 진기소수 천하무대, 이 무견득하리니 역허 이인이라. 역허 이인이라. 자, 무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열을 했습니다. 무위 자체만 하면 되거든요. 무위. 네, 무위만 하면 되는데, 명시라는 것은 이 시가, 이 시가 무슨 뜻이죠? 죽은 시. 예, 네, 그쵸. 죽음도 있고, 시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네. 웃기죠?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트라이벨 어떤 영어 어떤 언어들을 보다 보면은 언어 사전을 보면은요 어떤 사전이 이 주인시처럼 원래의 뜻이 있고 영어 사전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많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 뜻과 반대되는 뜻이 나와요. 이게 무엇일까?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인하고 노예는 우린 당연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인이면 너는 노예야. 그런데 어쩌면 주인과 노예는 같을지도 몰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갑자기 어떻게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저기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그럼 그 아파트하고 나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실제 그러나요? 아니죠. 아파트의 시세의 모범이죠. 어? 그죠? 갑자기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죠. 어? 오르면은 막 기분 좋죠. 어? 세금만 올라가는데. 왜 그렇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만약 여러분이 이제 외제차를 하나 샀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차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뭐 기스가 나든 뭐 급할 상관없이 다니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어떤 친구 같은 경우 이러는 거예요. 야, 차에 기스가 나는 것은 너 상상을 해봐. 네 애가 태어났는데 어? 애 얼굴에 상처나면 너 어떻게 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시딘 바르지? 그러지 뭐. 자, 그러면 내가 차의 주인인가요? 차가 나의 주인인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는 그 1인 사장을 해본 적은 있는데 남을 많이 부려본 적은 없는데 자 실제 조직에서 일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사장은 아니더라도 윗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뭐예요? 윗사람이 주인에 가깝고 아랫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노예에 가깝잖아요. 실제 어떻게 되죠? 아랫사람 눈치 보는 경우 많죠? 어? 주인과 노예는 일치합니다. 주인과 노예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쟤들이 노예가 내 말을 안 듣지? 이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인으로서 위치에 있지만 나는 노예구나. 어쩔 땐 주인이고 어쩔 땐 노예이기도 하고 라고 하면은 편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인이기만을 고집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주인으로 해석해도 되고 노예로 해석해도 됩니다. 명성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명성의 노예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잔대하라고 그러지 마라. 책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없지만은 잔대가에 굴리지 마라. 자꾸 쓰지 마라. 그리고 일을 자꾸 맡으려고 하지 마라. 일을 자꾸 맡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지식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또 지식이 주가 되게 하지 마라. 하여튼 뭐 다 대부분의 무위이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장자가 살았던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체진 무궁하여. 그 몸이 무궁함에 다해서 궁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 극한 상황, 다함 이런 뜻이에요. 그 무궁함이 없도록 그 다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논의를요? 어떤 징조가 없는 것. 자, 유, 아까는 무하유지향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는 허심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노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노는 곳이 다른 곳일까요? 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무명을 얘기를 해요. 이게 역설인데요. 그런데 지금 장자가 뭘 얘기했어요? 무진을 얘기했습니다. 또는 무하유지향, 한글로 쓰게요. 이런 걸 얘기했고, 노는 곳, 육국지 외, 방외 이런 걸 다 얘기했죠. 그쵸? 무명을 얘기했으면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름이 아니에요. 왜? 한 가지 이름만 쓰게 되면 이것도 하나 유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언어는 실상을 제대로 표현할까요? 못할까요? 표현 못합니다. 우리 언어가 실상을 제대로 표현하면은 왜 우리는 많은 오해와 다툼이 있을까요? 실상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살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장자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방편에 의해서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의 일단들 이런 면 저런 면 저런 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짐이라는 것도 그냥 뭐 해석하면 징조가 없는 것, 어떤 고정된 것이 없는 것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바를 다 하고 하지만 득이라는 것은 얻는다는 뜻도 있고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어요. 어떤 얻음 또는 능력 할 수 있음 이런 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딱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비어있음 허라는 겁니다. 허. 여러분도 아마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야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스포츠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잘하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그죠? 과연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완전히 멍 때리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 허심과 진심. 허심과 진심이 일치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웠을 때 그것에 관련돼서 내가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허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냥 그냥 뭉텅하게. 물론 누군가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그 대종사 마지막 편에서 읽었던 것이 뒷부분에 읽었던 것이 좌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안회가 그 공자와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인의를 잃었다라고 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악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고 사지를 잃고 뭐 몸과 이런 걸 잃고 뭐 이런 것 그러면서 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망이라고 쓴 것은 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 허와 비슷한데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목적. 굳이. 그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보면은 무목적적인 한목적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역설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목적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죠? 대학에 가려고, 성적을 높이려고.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왜 벌죠? 내지는 내가 이거를 왜 글을 왜 쓰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나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칸트가 얘기할 때 판단, 취미 판단, 예술, 예술에 관련된 것은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술이 예술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륜이라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됐든 인륜이 됐든 어떤 신의 뜻이 됐든 이것과 부합되어야만이 예술이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인지 용심은 약경이라. 부상부령하며 용이 부상하나니 고로 능승물이 불상하니라. 지인의 마음씀은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장이라는 것은 맞이하는 것, 영이라는 것은 배웅하는 것. 응대하지만은 쟁여두지 않아요. 자, 일단 거울이 그렇죠. 거울은 잘생긴 사람만 비춰주나요? 아니죠. 미추에 관계없이 비춥니다. 그렇죠? 선, 불선에 관계없이 비춥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비춥니다. 그죠? 그리고 딱 비추고 나서 사라지면은 거울도 사라지죠. 거기에 비춰졌던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맞이하죠? 내가 좋은 사람. 응? 누구를 배웅하죠? 안타까워. 나 떠나보내기 싫어. 내가 좋은 사람. 응?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반대.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쟁여놓죠. 제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잔소리를 하지는 않아. 나는 가급적이면은 뭐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내 자식이 됐든 자식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그 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가 결국은 내가 못 참아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 게 뭐예요? 이게 응이 장입니다. 장. 쟁여놓는 거예요. 쟁여놓는 거. 차라리 그때그때마다 발전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쟁여놓는 것보다는. 네? 거울처럼 있으면 비춘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호자의 경우 있죠. 호자의 경우. 호자가 마지막에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 호자의 마음이 거울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호자의 마음 속에서 이 관상쟁이는 누굴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끔찍한 거죠. 그 모습이. 이건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물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상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왜 상하죠? 내가 인위적으로 맞이할 자와 보낼 자를 인위적으로 구분을 하고,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숫다 니빠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왜? 왜 그럴까요? 못 만나서 괴로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왜? 만나서 괴로우니까. 희한해요. 왜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만나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만날까요? 근데 공교롭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해.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관계를 끊어라는 얘기가 아니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울같이 대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응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응하기만 했는데 그걸 계속 가슴에 쟁겨둡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이랬지? 내가 한 번은 참아준다, 내가. 두 번은 참아준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상합니다. 누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혹시 그 백설공주라는 그 동화 안데센 동화 있죠? 백설공주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뭘까요? 가장 나쁜? 안녕. 네? 안녕. 거울입니다. 가장 나쁜 것이. 비치기만 하면 될 것이, 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를 비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백성 공주를 비춰요? 그건 뭐요? 이미 장령한 겁니다. 거울이 지가 판단을 한 거예요. 어? 그것이 그 분란을 일으킨 이것이 거울 같은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혼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죠.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시간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그 본붕의 얘기에서부터 이제는 이 마지막 혼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남해지 제위 숙이요. 국해지 제위 꼬리요. 중왕지 제위 혼돈이니. 남해의 지배자가 숙이고 국회의 지배자가 홀이고 주광에는 혼돈이 있는데 뭐 이제 그 주석은 다른 사람들이 남은 양에 해당되고 백음이다. 그래서 이 숙이라는 것은 유에 해당이 된다. 양 이렇게 주석을 달고 국회는 어두움이고 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무와 유를 구분하는 그런 곳이고 중앙에서는 혼돈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계 볼만한 주석이군요. 자, 숙여 홀, 시, 상여, 우어, 혼돈 지지 언을. 숙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나요. 만나서 혼돈 대지 심선한데 혼돈이 그들을 아주 잘 대해줘요. 왜 그렇겠어요? 혼돈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석을 보면은 유가 더 중요할까요? 무가 더 중요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끌어온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러니까 숙여홀이 모, 보, 혼돈, 지덕, 고. 숙과 홀이 혼돈의 덕에 대해서 보답, 어떻게 보답하지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는 모든 만물에 혜택을 주지만은 지들이 잘난 줄 알아. 네? 누가 하는지 몰라요.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보답을 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창자에 우리가 읽었던 것에 보면. 근데 숙과 홀은 보답을 하고 싶어 해. 선으로. 선이가 무서운 겁니다. 왈. 인계유 칠규하야 이 시청 식식헌을 사독 무이란데 상시 착지오리라 하고 사람은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일곱 개의 구멍이라는 것은 눈 두 개 코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이, 목, 구비, 이 일곱 개의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와의 소통의 통로, 감각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먹고, 숨쉬건을 이 혼돈만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번 구멍을 내주자. 그러니 일착 일귀한데 칠이 혼돈사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 다 뚫고 나니까 어떻게 됐지? 혼돈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 느끼겠지만 이게 많은 함의를 품고 있고 게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가지의 뜻이 있는데 지금까지 10가지가 알려져서 나머지 90가지를 알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냥 누가 읽느냐에 따라가지고 계속 해석을 재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산 속에 보물이 있는 것처럼 이미 보물이 있고 그걸 우리가 캐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읽으면서 보물이 계속 생산돼요. 이 텍스트를 읽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새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 감각기관 이것이 바로 유와 무를 있게 하는 겁니다. 시와 비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 단 거 좋아하시죠? 쓴 거 싫어하죠? 이미 시와 비, 좋은 시름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 그러면 마치 이 숙과 홀은 야 감각 기관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겠구나. 감각 기관이 있으면 더 좋겠구나. 왜? 외부의 세상과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세계를 온전히 다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라는 감각기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알고 있죠. 우리가 보는 빛은 아주 저주파부터 아주 고주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영역은 뭐죠?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이 가시광선만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이 바깥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러면 마치 눈이 생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 세계와 더 소통하고 접할 수 있다고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의 어떤 외부와의 접점을 한정시키는 것. 귀도 마찬가지. 이거는 모든 감각기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러한 감각기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울 같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예전에는 단 것이든 쓴 것이든 예쁜 거든 뭐 미든 추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모든 것을 거울처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감각기관이 생기니까 뭐야 좀 못생겼네 너 오지마 넌 이쁘네 너 와 맛있네 이거 괜찮아 이러한 분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혼돈이 가지고 있는 무유, 유가 없는 상태, 시비가 없는, 분별이 없는 상태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것이 죽음으로서 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제 첨가를 해볼게요. 카오스라는 얘기가 있죠. 영어로 케이오스라고 발음하는데 히라보에서는 케이로 쓰죠.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제 혼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 번역의 의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카오스에 상대되는 얘기 그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영어로는 C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죠? 질서.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주란 우주를 표현하는 서양인들이 우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우주는 질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카오스는 코스모스가 아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무질서.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신화는 하나의 전통적인 신화가 뭐냐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가 이제 그 고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서와 무질서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무질서가 먼저입니다. 이미 신화에도 무질서가 나와있죠. 근데 우리의 인식은 뭐가 먼저죠? 질서가 먼저예요. 왜? 질서가 없는 것이 무질서잖아요. 우리의 인식은. 그렇죠? 질서가 기준이고 질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질서가 아닌 것이 무질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럼 은연중에 우리는 질서를 더 바랄까요? 무질서를 더 바랄까요? 질서를 더 바라죠. 실제 세계는 이 질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무질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질서인 것 같죠? 네? 실제는 무질서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기 책상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서 있는 형태인가요? 아닌가요? 나름 질서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군대식으로 맞추면 이것도 무질서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책상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이 방에서 배치되는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무한대죠. 무한대죠. 한 그냥 뭐 만 가지라고 칩시다. 그럼 이 안에서 몇몇의 배치는 질서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거예요.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줄로 배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몇몇은. 그러면 이 우리가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미 무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한대의 경우의 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경우의 수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인 이 뭐냐 7규를 통해 가지고 이건 질서요, 이건 질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세계는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이미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중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죠. 애들이 무수하게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행동들. 그죠? 애들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 배고프면 밥을 먹고, 아,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엄마가 밥 사줬으면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인간이 기계가 아닌 한, 아,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야, 학교 가면 일어나야지. 그럼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아이들의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판단할 때 나의 7규에 의해 가지고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혼돈이 죽습니다. 결국은 이 세계는 이미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혼돈을 혼돈으로 놔두자. 어?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멍을 가지고 나서 그들의 세계를 좁게 하지 말자. 라는 얘기. 장차 얘기. 이렇게 한번 혼돈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이렇게 제가 할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